네, 반갑습니다. 네, 1팀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3종 세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방석이에요. 방석. 방석인데 치질 방석이라 해야 되나? 지금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죠? 여기로 항문을 넣어요. 항문을 넣고 이쪽으로 여기 패여 있는 쪽으로 꼬리뼈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꼬리뼈, 항문, 그다음에 거기 네. 그다음에 여기 양쪽으로 이제 허벅지 이렇게 이제 앉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막 엄청 좋다. 네, 이 정도까진 아니에요, 솔직히. 네, 엄청 좋다. 이 정도까진 아니고, 하루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약간 내가 허리를 조금 펴고 있다?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왜냐면 이게, 평소에 우리가 앉는 대로 이렇게 앉으면은 불편해져요, 이게 되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세를 약간 꼿꼿하게 세우게끔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네. 왜냐하면은 여기 딱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자세를 좀 편하게 한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내가 허리 좀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아요.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배드메이트라는 상표를 가진 제품이고 메모리 폼 소재로 되어 있어요. 메모리 폼. 제가 상당히 메모리 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베개도 메모리 폼 쓰고 다 메모리 폼을 쓰는데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어서 복원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눌러도 바로 올라오죠. 네. 복원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서 요 부분 벗겨내서 청소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1번 제품이고 저도 이제 사무직이라서 맨날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골랐고 두 번째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목베개죠. 제가 목이 굵은 편이 아닌데 약간 진짜 꽉 조여줘요. 진짜 꽉 조여줘가지고 이 제품은 이제 개당 16,000원, 1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목베개를 사려고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소재가 메모리 폼이면은 다시 이렇게 변형도 안 오고 그냥 손만 들어가 있는 거는 손 빠지면은 다시 그냥 축 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폼은 그 각을 유지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 제품으로 고르게 됐고요. 솔직히 다이소 가서 목베개 사면은 3,000원, 5,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이 1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던 이유는 메모리 폼 소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 겉감이 벨벳 느낌 아시죠? 벨벳. 벨벳 느낌으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촉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 충이잖아요. 네. 디자인도 검정색, 회색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딱 맞춰져 있어서 좋았고요. 이게 또 흰색이나 뭐 다른 색, 밝은 색이면은 이 목 떼타잖아요. 떼타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한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가 있어서 이거를 겉면을 빼서 세탁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눈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잠깐 이제 눈좀 붙일 때 제품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장시간 운전할 때나 여행 갈 때, 이거 하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캐리어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다시 복원이 되니까. 마지막 이제 3번 제품은 푸스툴입니다, 푸스툴. 네, 로사 오토만이라는
네, 푸스툴이에요. 푸스툴. 푸스툴이 뭐냐? 내가 그 의자를 앉아 있을 때 발 받침대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예, 발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발을 이렇게 올려서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색깔이 뭐 빨간색, 뭐 검정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다리 색깔이랑 왠지 그냥 브라운 색깔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브라운을 시켰는데, 브라운 색깔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처럼 보이세요? 이게 단돈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네. 무료 배송으로, 네, 구매를 했고, 네, 이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지 않나. 푸스툴이 이케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13만원 이래요. 막 10만원 넘어가고 막. 저렴한 푸스툴을 일주일 동안 검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검색해서 찾아낸 게 이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은 후기를 보면은 막 흔들리고, 다리가 막, 그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흔들리는 제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이 그 쿠션감이 상당히 푹신푹신해가지고, 발 올려놨을 때 너무 편합니다. 이 제품도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뭐 겉에 이거를 벗겨내서 세척할 수는 없는 제품이고, 발만 올려놓는 거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높이는 한 30cm, 네, 높이가 30cm 정도 돼요. 여기 그 가로는 40cm,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높으면은 오히려 발을 올려놓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높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3종 세트를 한번 알아봤는데, 제일 만족하는 거는 이 푸스툴을 제일 만족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목베개, 세 번째는 이제 방석인데, 방석은 꼭 필요하신 분은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2번은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